그때도 불구하고 저는 30대 이상의 감성을 가졌어요. 감성이에요. 이 노래에서 특히 발칸토는요, 그렇게 쉽게 감성을 이입시키기가 어려워요. 워낙 어려운 창법이라. 근데 그 안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에 많은 걸 내가 고통을 갖고 있고, 아픔도 있었고, 인생의 회한을 아는 그런 소리여서 저 지금 너무 놀라운 거 있죠. 안녕하세요. 고딩 파바로티 김호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도 뭐 고딩 파바로티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려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은 아니죠? 아니죠. 지금은? 제 인생을 바꿔준 이름이 또 고딩 파바로티이기 때문에 제 소개가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고딩 파바로티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절대로 이 이름을 지워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호중을 하면은 네. 인생 역전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때 방황하던 시골의 한 고등학생이 노래를 시작하면서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타킹 출연 후에 경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대통령 인재상 수상 맞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국내 명문 음대 입학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있습니다. 독일 유학까지 완벽히 모든 걸 갖췄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김호중과 스타키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한석규, 이재훈 씨 주연의 이 영화가 정말 너무나도 화제 영화인데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우리 스타킹 출연자 김호중 군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진짜로? 예, 시청자분들에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이제 제가 2009년도 당시 때 고등학교 때 첫 방송을 나왔었을 때 그 방송을 스타킹 나온 걸 보시고 학교에 찾아오셨었어요. 이 얘기를 이제 영화로 만들고 싶다. 선생님과 저 얘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없죠? 내 얘기가 영화로 원래 작고 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왜 그런 분들의 위인들이나. 얘기가 위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루어진데 그쵸?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제 얘기로 나온다 그러니까 아직도 솔직히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잘 안 나고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그럼 이제 칸 가는 거예요? 제가 갈 일이 있을까요? 이게 흉터인지 이게 상처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뭐야? 이게 뭡니까? 흉터가 이거요. 제가 문신을 하려다가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만뒀어요. 학제 쓰는 게 사실은 그 불량 학생, 좀 문제 학생으로도 이제 활동을 하시고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셔가지고. 그러면 그 선생님 역할은 한석규 씨가 하고요. 그럼 김호중 씨의 역할을? 이재훈 씨가 누구야? 이재훈 씨요. 아 이재훈 씨, 약간의 차이가. 아니 그 아니 우리 실제로 우리 김호중 군이 뭐 스타킹에서 우리 자랑이고 어떻게 보면 스타킹 사용성명서를 제대로 쓰고 있는 그렇죠. 많은 출연자분 중에 또 한 분이 아닌가. 네. 예. 거기에 에너지에 힘을 받았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안 써본 무대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입니까? 정말 전 세계 많은 무대를 썼죠. 네. 뭐.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프랑스, 유럽 쪽으로 하고요.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 무대를 다 돌아다닌 거예요? 예, 공연했습니다. 그 3년 사이에? 예. 호중 씨의 그 목소리를 들은 세계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좋았는데 제가 딱 한 분이 제가 공연하면서 기억하시는 분이 딱 나요. 어떤 분이시냐면 이태리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커튼콜을 할 때 나가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갑자기 다른 외국 남자 아저씨가 손을 번쩍 드시는 거예요. 당황스러워요.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까 우리 모든 관객이 다시 나갔다가 입장할 테니까 이 공연을 다시 처음부터 해줄 수 있겠냐고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그냥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게 사실인데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가족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모르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을 하나 또 선물 같은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어떤 소식인가요? 이제 첫 앨범이 나왔습니다. 이 노래는 성악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제 조금 더 우리나라 대중들이 듣기에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가요하고 일반적으로 가요하고 이제 성악하고 구분 없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많은 곳에 해외 공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팬분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네. 많이 생겼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번 노래를 4개국어로 녹음을 했어요. 이야.
우리가 이게 발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발음이 조금 이렇게 흔히 말해서 이렇게.